네? 1등이요. 1등이요? 네. 진짜? 벌써? 아, 왜 같은 느낌 안 나냐? 아니야. 핑크는 어떻게 된 줄 알아? 핑크는 뭐지? 이거는 내가 제일 자주 입는 바지. 충격적인데? 근데 이게 매력적이다. 네, 이거. 면이 최고예요, 최고. 면 최고, 스판이 최고라는 거지. 이씨들 오늘 제가 두 팔이 집에 왔는데 선물을 이제 수진이한테 주고 싶어서 그래서 좀 예쁜 것들로 이제 수진이한테 어울릴 것들로만 준비를 했는데 일단 너 소개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그 뷰티 유튜버를 하고 있는 조두팔이라는 사람입니다. 수진이는 어떤 스타일을 평소 입고 좋아해? 저는 일단 꾸밀 때는 이렇게 그냥 여성스러운? 여성스러운? 이런, 페미닌 네. 룩 좋아하구나. 아 네. 저는 일단 키는 170에다가 어? 솔직하게 말하네. 네, 2년 사이에 170으로 컸어요. 진짜로? 진짜요. 지금 잴 수 있어요. 어쩐지 나보다 크더라고. 어. 오, 근데 너 얼굴에 진짜 안 어울려. 아니, 멋있어. 그러니까 너 얼굴도 멋있는데 네. 되게 약간 귀엽고 네. 약간 그런 이미지였는데 170이니까 진짜 멋있다. 그렇죠. 응. 몸무게는? 몸무게는 원래는 48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50kg예요. 170에 50kg? 네. 와, 이게 모델 그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진짜 나 너무 놀랐어. 아니에요. 근데 살짝 와. 좀 이제 그거. 옷핏 진짜 기대할게. 아, 네. 아, 진짜. 네. 아, 근데 그거... 허리가 좀 길어요. 아이, 그래도 예쁠 거야. 일단 이제 보여준다 하니까 이제 내가 갖고 온 옷들 입혀줄게. 네. 먼저 첫 번째 옷은 내가 이거 오늘 입은 검정색을 넌 얼굴이 하얘니까 아이브라 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갖고 왔고 이게 베스트 아이템이라 그 부츠 커버 어 맞아 어 그래서 너한테 꼭 주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S 사이즈가 일단 입고 와. 아 네. 알지? 오! 예뻐! 이제 괜찮아. 이거 머플러를 해야 되거든? 네. 허, 너무 예뻐! 너 역시 하얀색이야. 진짜요? 어. 그리고 지금은 안에 이너를 네. 난 여기까지는 이너를 입었거든? 아. 이렇게 배가 살짝 보이는 게 이제 하이웨스트 같이 입었을 때 더 예쁘다. 배가 쳐져가지고 아 미안해.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야? 스타일이에요. 이게 약간 머플러 이게 있어서 조금 네. 더 페미닌한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줬어. 아 이게 전 처음에 언니가 그 어. 초커 차신 줄 알았거든요. 아 이거? 네. 근데 이게 옷이랑 세트. 맞아 맞아. 괜찮아? 네.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초커 있죠. 이 초커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이것 때문에 목걸이 앞차고 나가도 될 것 같고. 오 맞아 맞아. 그리고 제가 지금 머리 이렇게 똥머리했잖아요. 딱 이제 똥머리랑 잘 어울릴 법한 그런. 약간 목선이 보이는 게 예쁘긴 해. 어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머리를 묶고 온 게 이거 머플러 이것 때문이거든요. 네. 그 머리 네. 묶고 목선. 그렇죠. 맞아. 이거 입으면 여기가 잘한다. 맞아. 바지는 어때? 바지는 진짜 마음에 들어. 저 진짜 마음에 들어? 네. 재질? 면. 면, 면. 면이 이거 최고예요, 최고. 면 최고, 스판이 최고라는 거지. 네. 스판 괜찮지? 네. 그리고 이거 워싱감이 옐로우 워싱이라 좀 빈티지한 느낌이 매력적인. 이게 허벅지 되게 꽉 잡아줘서 좀 몸매 좋아 보여요. 근데 좀 다 기장이 짧아서? 네. 이건 길어서 진짜 와야 되는데 다른 거 사면 막 짧고 애매하고 맞아. 좀. 저는 무조건 부츠컷은 발등을 더 커야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다 길어요 솔직히. 잘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너 이런 좀 페미닌한 옷도 좀 입고 다녀. 그러니까 얘가 편한 룩만 입는데요 요즘. 맞아. 맨날 편한 막 추리닝 같은 만 막 입어서. 그러니까 너 인스타 보면 너 다 집에 있더라. 이런 거 입고 나갈 일이 없지 않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 나가면 이런 거 하나 딱 입어. 다 막 이러고 입고 있던데요? 이런 바지에다가. 야구장 가서나 이렇게 입는 애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가방에다가 막.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걸 일단 벗지만 이거랑 또 잘 어울리는 조합인데 너 그 인스타 좋아요 눌렀더라고. 어. 나 카페? 네. 그치? 아 저 진짜 이거 너무 예뻤어? 이거 1순위로 기대됐어. 진짜? 네. 너 약간 패드 있는 거 좋아해? 아 어깨뽕이요? 어, 어. 저 어깨뽕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 진짜? 네. 나도거든? 아 저 어깨 이게 어깨 패드가 있어. 이거 같이 입고 와. 네. 바지만 벗고 완전 결혼식 그거 하객룩 아니야? 그니까 하객룩이에요 딱. 응. 너무 잘 어울려. 어깨뽕 있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예쁘다. 네. 네? 1등이에요. 1등이야? 네. 진짜? 벌써? 아. 근데 너 진짜 베이지랑 따뜻하고 약간 밝은
컬러가 너 진짜 잘 어울린다. 그쵸. 어. 이거 너무 좋아요. 저 너무 좋아? 이거 꼭 입고 싶었어요, 이거. 진짜? 네. 다행이다. 이거 고민 좀 많이 했거든? 왜냐면 어깨 패드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어깨 패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꼭 주고 싶었어. 얼굴 한 다섯 배는 작아 보여요. 어, 맞아요. 여러분, 자켓도 저는 무조건 어깨 패드 입는 거 입는 게 그 얼굴이 작아 보여요. 그리고 모자 쓰거나 그러면 얼굴 진짜 이만해 보여요. 네, 진짜. 알지? 네. 지금 이게 핸드메이드라서 겨울에 입기에도 좋고 핸드메이드 위에 패딩이나 그냥 롱패딩 있지. 그런 거 하고 이제 내부에서는 패딩 벗고 이거 입고.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요? 뭔 느낌인지 알겠지? 재질도 되게 고급져요. 응, 핸드메이드라서. 네. 이거 마냥 얇지 않고 딱 탄탄한 그런 재질이라서. 근데 바지도 똑같은 건 같아요. 오! 네? 마음에 들어? 네, 마음에 들고 이거 겨울에 입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해요. 그치, 이거 네. 탄탄하고 원단이 좋아요. 그리고 폼도 둘 다 넉넉해서 이너를 좀 갖추고 입어도 한겨울에 입을 수 있고 아직 맞아요. 옷이 많이 남긴 했는데 네. 전 이게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도요. 얼굴이 확 산다. 그쵸, 이, 응. 좀 어깨뽕 있는 거 입으니까. 어깨뽕도 그런데 색감이 너랑 잘 어울려. 실물이 더뽀얗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아니, 조명 조명이 진짜? 꾸져요. 아, 이거 미안. 아, 진짜 꾸져요, 진짜. 지금 얼굴이 완전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금. 아, 봤거든? 얼굴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게 좀 유니크한 게 크로스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이제 다른 흔한 플렉스보다는 그냥 기본 티를 입어도 좀 꾸민 듯한 그런 디자인. 네, 맞아요. 그리고 포켓도 이렇게 여기 한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 절개선도 있어서 다른 슬랙스보다는 좀 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그래서 저는 이거 블랙 컬러 소장하고 있어요. 다음 룩 보여줄게. 네. 이거는 내가 제주도에서 입은 룩이랑 똑같은 건데. 봤어요. 어? 봤어? 저 아, 네. 그때 그 진짜 레전드 찍으셨던 이 사진 보이세요? 아, 제가 첨부할게요. 네,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팔이가 편한 룩을 좋아할 것 같아서 일부러 갖고 왔어요. 진짜 두팔이가 옷 소화력이 좋아요. 그리고 방금 진짜 너무 잘 어울렸지? 너무 예뻐. 그쵸? 응. 너, 아, 그냥 이런 컬러감이 잘 어울린다. 이런 좀 파스텔 톤이요? 응. 그니까 너 파스텔 톤이 진짜 무지하게 잘 어울린다. 그쵸? 어. 이거 여기 안에 양털. 맞아요. 그쵸? 응. 이게 좋은 게 안에 퍼 안감이 있어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 저 일단 바지 색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지? 내가 나 이거 소장하고 나 이것도 소장했어. 그리고 좀 귀엽게 입고 싶으면 나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잠가버리거든. 아, 그때 진짜 그 이거 사진 진짜 레전드 아닌가요? 그 뭐야 이렇게 하고 찍었어. 왜 같은 느낌이 안 나냐? 아니야. 아니야. 예뻐. 어때? 너 편한 옷 좋아하잖아. 네, 저 이런 거 진짜 좋아요. 진짜 꾸안꾸. 여기다가 그냥 큰 숄더백 같은 거나 아니 백팩도 어울려. 네. 어떤 느낌이 있어? 네. 마냥 후련한 느낌이 아니라 좀 꾸민 듯한데 좀 편한. 바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 바지 아니, 어울려? 아니 바지 어울린다. 바지. 바지. 바지가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바지 예뻐? 바지 너무 예뻐.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아, 다행이다. 네. 둘 다 지금 피곤해가지고. 둘 다 제일 많이 피곤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활용도가 좋아서 그냥 일반 추리닝 있지. 네. 그 위에다가 입어도 되고. 근데 이 옷은 어디에나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맞아. 그냥 집 앞 편의점 갈 때. 이게 유독 잘 입혀질 거야. 그리고 목회하니까 네. 이게 제가 얼굴이 네. 좀 동그란 편이라 여기까지 올라오면 더 동그래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반목 스타일이라 여기까지 와서 덜 답답해 보여. 바지 색감 나올란지 모르겠는데 블루 컬러인데 이게 워싱이 일반 워싱이 아니라 약간 그린 컬러가 섞인 뭐랄까 청량해 보여. 그래서 바다에서 일부러 입은 것 같아. 약간 사이다 느낌. 겨울에 입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도 입기 좋고 코튼 백은 사계절용으로 충분해서 이것도 사계절용. 그리고 이건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좀 슬림 타이트 옷인데 너 로우라이즈 입어봤어? 어? 들어는 봤어. 로우라이즈. 로우라이즈 한 번도 안 입어봤을 것 같아서 입어보고 싶었어요. 어? 그래? 이게 로우라이즈야.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우라이즈. 어. 저 이거 진짜 입어보고 싶었어요. 로우라이즈. 야스. 입고. 아 이거 상의를 조금 내려봐. 네? 괜찮아요? 전혀? 오,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를 약간 나는 하나를 좀 잠가주거든? 입어주는 편인데 아 저 운동해야겠다. 아니 이거 진짜 힘 풀면 장난 아니에요. 힘을 이제 주고 다녀야지. 나도 로우라이즈 입으면 주고 다녀. 아 진짜요? 어. 다 이러고 다 이러고 다녀. 다 이러고 사는 거야. 힘 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어떡해요. 다
다 이런 거예요. 언니도 이래요? 이렇게 돼요. 네, 나도 흉조가 나요. 걱정 마.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아, 그쵸. 다 그런 거죠? 다 그런 거야. 근데 딱 이 기장이 난 딱 예쁘거든? 네, 저도요. 크롭이면 너무 부담스럽고 딱 이렇게 배가 살짝 보이는 게 제일 베스트야. 약간 상의가 가슴 라인을 살짝 좀 도드라지게 이렇게 슬림 타이트한 느낌이라 몸매가 더 좋아 보여.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말해도 돼. 솔직하게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육안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배에 힘주고 다니는 게 진짜 힘들 것 같긴 한데. 맞아, 로우라이즈가. 네. 골지가 탄탄해서 오히려 몸 잡아주는 게 좋거든. 네. 꽉 잡아줘요. 군살 하나도 안 튀어나오고. 완전 몸이 좋아 보여. 그러니까. 바지는 약간 이런 핏. 이거는 내가 제일 자주 입는 바지야. 길고 다리 되게 길어 보여. 그리고 원래 골반 있으신 분들은 로우라이즈 입었을 때 더 골반이 튀거든요? 맞아. 그래서 더 넓어 보이고 저는 오히려 골반 넓은 분들한테 로우라이즈는 진짜 추천. 그리고 이게 데미지가 이렇게 있어서 좀 빈티지한 매력이 되게 예쁜 바지. 나의 로우라이즈 제일 최애. 어때? 저는 좀 운동하고 입으려고요. 아, 이거 몇 등? 4등이요. 아, 네 개인데 4등? 아, 근데 굉장히 예뻐요. 어, 네. 예뻐요. 너무 예쁘다. 잘했어. 이거 입고 어쩌나요? 다닐 거야? 입고 다닐 거예요. 좀 운동하고. 다닐 거? 이거는 포인트는 이게 바지거든? 하의로 이렇게 크로스로 올라가 있어. 입어보면 아는데. 그리고 이거는 점퍼인데 이것도 루즈핏. 편한 거 좋아한다 해서. 아, 근데 점퍼가 다 예쁘다 진짜. 그치. 이거 한번 입고 오겠습니다. 응. 뽕. 네. 잘 어울려. 이거 진짜 예뻐요. 어때? 이거 2등. 네. 이거 2등? 그 정도야? 네, 그 정도요. 진짜? 저 검정 색깔로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좀 말라 보인다 해야 돼요? 이게 주름이라서 유니크하고 이게 폼이 넉넉해가지고. 네. 내가 좋아하는 점퍼야. 점퍼가 이거 아까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되게 엄청 좋아 보여. 폼이 넉넉해서 그래. 그리고 이게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원래 이거 크롭에다가 입어야 돼. 아, 왜냐면 이렇게 위까지 올리거든. 아, 어쩐지 이 크로스 막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오거든. 잠깐만. 충격적인데 이거.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롭에다가 입어서 저 이거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 다 충격 먹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건 크롭이 여기까지 와. 네. 이거를 올려서 살짝 이렇게 보이는 게 포인트거든?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건데 네. 근데 그냥 내가 살짝 네, 이거 너가 원하는 대로 입어. 이런 거 입으면 좀 존재감이 없어 보이잖아. 어? 왜? 들관종 같아. 뭔지 알아. 예쁜데, 예쁜네 약간 이런 느낌? 느낌? 네. 근데 그런 게 되게 좋은 거 알지? 네, 저 그거 나도 그런 거 선호해. 이거가 이제 아우터 때문에 더 그래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아우터가 너무 예뻐요, 진짜. 셔링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완전 폼이 넉넉하고 귀여운데 약간 시크한 느낌. 완전 아방하고 되게 예뻐요. 나 아방하고 좋아해. 저도요. 너 좋아해? 그리고 너 아방한 거 어울려. 맞아요. 저 그치? 딱 따라붙는 것보다 좀 아방한 게 어울려. 네. 그리고 바지 진짜 편하지? 네, 바지 완전 편해요. 바지가 진짜 편해요, 이거. 판이 이렇게까지 있어서 진짜 편하지? 네. 나도 블랙 컬러 소장했어. 추리닝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입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바지는 진짜 기장인들이 다 길어가지고. 이건 몇 등이야? 이거는 몇 2등이에요. 2등? 네. 진짜로? 아, 네. 이거 아까 저 2등이었던 거 스니비였어. 오, 진짜? 네. 1등은 그 하객룩 같은 거? 네, 그 자켓. 그거? 네. 그게 1등이 2등이야? 이거 2등이에요. 진짜? 네.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와. 오늘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그 자켓, 여기. 자켓? 네, 정말 최고였어요. 저거 이제 맨날 입고 다닐 거예요. 오늘 수고했어. 오늘 고생하셨어. 진짜. 그리고 라온이 이거 선물 보여주나? 진짜 감사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아니야. 오늘 근데 우리 둘 다 피곤해가지고.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잉. 안녕.